주말을 그냥저냥 보내고 이제 또 엘리가 학교를 가야 되는 월요일이 됐습니다. 이제 숙제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좀 성적을 좋게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 아직 성적 조건이 좀 모자라네요. 그 사이 엘리가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났다. 오늘은 그러면 학교 갈 준비를 좀 일찍 해볼까? 오늘은 학교 가는 복장으로 요런 옷을 입을 거예요. 어린이 옷도 진짜 귀여운 게 많아서 입히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 일찍 일어난 김에 손도 씻고 양치도 하고 물도 마시자. 오늘 날씨가 진짜 희한하다. 이 무슨 날씨지? 약간 톤 다운되고. 자, 양치도 열심히 하고 물도 먹고. 컵 진짜 커. 아침밥 먹어야 돼. 아침에 그래놀라 먹을까? 이 텐트 집에는 딱히 부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스박스로 간단한 간식을 통해서 밥을 먹어야 돼요. 끼니를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면 바로 앞에 있는 식당. 식당이 바로 앞에 있어서 뭐야? 여기 뱀 다녀요. 엘리 조심해. 여기 뱀도 다녀. 뱀 어디 들어가? 타이어 속으로 들어갔어. 자, 엘리는 앉아서 그래놀라 먹으면서 빌리 일어났다. 빌리는 엘리가 먹은 물컵부터 치우고. 역시 다정하네요. 근데 이거 그래놀라 되게 색깔 이쁘다. 엘리한테 되게 어울리는 색깔인데? 한 입에 다 먹었어. 학교 갈 준비 끝이다. 빌리도 오늘은 좀 다른 옷 입을까요? 엘리 학교 간다. 잘 다녀와 엘리야. 오늘은 학교에서 별일 없어야 할 텐데. 자, 빌리는 약간 등산 갈 것 같은 복장이긴 한데 이 옷 이쁘죠? 저는 심을 만들 때 약간 옷 색깔을 대충 정해놓고 만들거든요. 그럼 이미지 만드는데도 좋고. 그래서 저는 빌리를 이렇게 약간 청록색과 노란색의 조합. 그래서 빌리는 핸드폰 색깔도 이런 색. 자, 그러면 빌리는 엘리가 등교하면 할 일이 없잖아요. 여기 어인 있다. 안 그래도 어인을 찾아가려고 했는데. 뭐야? 어인은 어디 가고 네가 와? 얘 여기 출근하는 거 맞죠? 어떻게 된 거야? 어인 너... 뭐야? 그만뒀어? 아니, 제가 어인을 메이크 오버를 시켜줬거든요. 아주 신기한 자파전 주인으로 돼 있는데. 일단 불러보자. 너 어떻게 된 거야? 메이크 오버 한 것도 보여드릴 겸. 야, 너 출근 안 했더라? 잠깐 와봐, 우리 집에. 왔다. 어인이에요. 제가 약간 메이크 오버를 기존 이미지에다가 머리 살짝 바꿔주고 살짝씩만 손을 대줬어요. 아니, 근데 뭐야, 어인 너 잘린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참고로 스트레인저빌 팩을 플레이 안 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어인 가슴에 뭔가 반짝이는 거는 도청 장치가 심어져 있는 거야. 얘네 악수한다. 아니, 아직 악수하는 그런 어색한 사이인 거야? 여기 스트레인저빌이 좀 그런 이상한 사건이 있었댔잖아요. 그래서 서로 도청 장치도 심고 이렇게 방송국 차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그 사건 때 원래 이런 이상한 식물들이 동네 곳곳에 있었는데 아직 저 연구실 쪽으로 갈수록은 이렇게 이상한 식물이 아직도 있네요. 야, 아무튼간에 너 뭐야? 왜 이제 또 출근 안 하는 거야? 잘린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전화 온다. 뭐해봐. 엘리가 수업 중에 다른 친구의 시험지를 훔쳐보는 것을 발견하고 선생님이 아이를 교무실로 보냈어요. 엘리야. 그 제가 선택한 거에 따라서 아이의 캐릭터 지수가 바뀌는데 공감 상승, 책임감 하락 이런 거를 좀 유의를 해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엘리 너 잘못한 거야. 아니지. 빌리의 캐릭터라면? 빌리라면은 틀림없이 실수였을 거예요. 감싸고 보자. 빌리는 엘리의 학교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조언했습니다. 공감 지수가 상승했고 책임감 지수가 하락합니다. 책임감 지수 하락하는 것만 자꾸 말하네. 대신 엘리에게 공감은 해줬잖아요. 엘리 실수였을 거야. 난 엘리를 믿어. 자, 어쨌든 지금 나 물어보고 있었는데, 스트레인저 빌에 관해서. 야, 너 음모론자라며. 이 동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스트레인저 빌의 주민들이 이상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어두워? 넌 안 어둡던데? 내가 연기하자니까 뽀뽀하고 넌 안 어둡던데? 그렇지, 여기 주민들이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밝기만 할 순 없죠. 맞아. 아, 그리고 말이야, 우리 집이 지금 텐트라고 혹시나 무시할까봐 말하자면 제일 작은 집인데 정말 진심으로 자랑할게. 여기는 진짜 좋은 집이야. 저기 보면은 엘리가 시장에서 이렇게 봄 장식품을 이렇게 그려와가지고 안에도 예쁘게 꾸며놨다고. 범죄의 공모자 되기는 뭐야? 너도 좀 범죄를 하는 애니?
자, 우리 앞으로 좀 잘해보자. 앞으로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뭔가 동업자 생긴 것 같은데? 어머머. 빌리와 어휘는 범죄의 공모자입니다. 그들은 짓궂은 장난을 함께 모의하여 내면의 장난기를 발산할 수 있습니다. 아, 나 어휘하고 이렇게 통할 줄 알았다니까. 얘 좀 말이 통하는 애였네. 그래, 네가 날 좀 앞으로 도와줘. 내가 사기칠 때 옆에서, 아니 사기가 아니고, 아유 여러분 아닙니다. 사기라기보다는 내가 좀 사람들한테 말이 좀 안 나올 때 네가 옆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근데 여기 보니까 빚 상환하기 요런 게 뜨는데, 아니 저는 지금 갚을 생각은 전혀 없고 오히려 더 껐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없나요? 오! 큰돈 빌리기 있다. 아 설마 어윈이 나한테 큰돈까지 또 빌려줄까? 한번 물어나 볼까? 아이 나 돈이 좀 더 필요해. 이 텐트 집이 내가 좋다고는 했지만 나 트레일러 사야 되는데. 그래도 우린 공모자야. 우리 같이 가는 거야, 알았지? 아니 빌리가 뭔 사업을 한다고 자꾸 돈을 빌리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 거짓말은 아니에요. 사기꾼이라기보다는 진짜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투자를 받아서 뭐라도 해보려고, 그리고 웬만하면 도시에 나가서 뭐라도 해보려고 투자를 받는 건데, 그게 뭐 도시로 돈 갖고 튀려는 걸로 보인다면 할 수 없죠. 야 어윈, 너 가만 보니까 저기서 일자리 잘려서 나한테 꺼줄 돈이 없는 것 같은데, 아, 나 이 사람한테 그러면 잘해봐야 되나? 이 사람을 좀 앞으로 좀 말 좀 걸고 해야 되나? 자, 이제 너 가도 될 것 같아. 그만 가줘. 바로 가네. 어휴, 야, 너 너무 정없이 간다. 저는 엘리가 올 동안 앞에 식당에 가서 좀 시간을 때울게요. 야, 오늘 식당에 손님 많네. 많이 온 것 같네. 역시 낮에 손님이 많나? 테드 아저씨. 오늘은 저한테 화 안 내실 거죠? 저 오늘은 어디서 먹을 거냐면 여기 좋아 보이더라. 아 저기 되게 편해 보이는 자리로 하나 주실래요? 자 오늘은 누굴 타겟으로 해볼까? 자 여기 앉았고, 아 이렇게 살짝 눈치를 보면서 앉아서. 어? 얘 뭐 훔쳤다. 야 너 누구냐? 이거 훔치려다가 실패한 것 같은데? 청소년인데? 야 너 대담하다.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어머어머 놀라는가 봐. 아니 지금 빌리가 놀랬어요. 얘 훔치는 거 보고. 야 너 본받아야지 빌리야. 너야말로 지금 훔치려고 여기 왔으면서. 야 얘 대범하다. 자 일단 다시 앉을게요. 아 여기선 함부로 훔치면 안 되겠어. 저 애가 실패하는 걸 봤으니까 나는 절대 훔치지 말아야지. 자 주문은 말이죠. 빵 원짜리 물로 주세요. 빌리는 무조건 지금 돈을 아껴야 돼서 혼자서 이렇게 막 쓰고 다니지 말아야 돼요. 자, 제 주문은 누가 받으실 거죠? 제 주문도 받아주시죠. 저 자식은 지금 도둑질 하려다가 저기 앉은 건데 아무도 모르고. 나밖에 못 봤어, 그거. 테드 아저씨, 저 물 주세요. 자, 물 하나 시켰고. 아, 쟤는 뭐 저 훔치는 거를 저렇게 못하고 그래. 사람이 없는 데서 훔쳐야지. 여기 이런 거 있는데. 물을 기다리는 동안 잠깐 화장실에 가서. 이게 뭐 값이 될지는 모르겠어. 아, 비켜봐요, 아저씨. 자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절도 시도하기. 이거지 이거지. 빌리는 아무도 눈치채지 않게 물건을 훔치는데 성공했습니다. 짜릿한 쾌감을 주는 절도. 절도복 특성 때문에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큼 짜릿한 일은 없을 겁니다. 아니 근데 아까 걔가 훔치는 걸 봐가지고 저도 요 겉에 있는 거 훔칠까 하다가 아우 걔가 실패를 해서 다행이야. 제 물도 나왔어요. 아이 물맛 좋네요. 아니 근데 제가 저번에 여기서 식중독도 걸렸었는데 뭐 서비스 음식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 테드 아저씨는 내가 되게 싫은가 봐. 앞에서 이렇게 인상 쓰다가 가요. 아이 근데 이거 호박 수프 아무도 안 먹는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점심 도시락에 넣을 수 있나? 남의 거 이렇게 가져갈 수 있나? 아니 이거 봐. 테드 아저씨 지금도 나한테 와 있었어. 이런 표정으로 와 있었어요. 뭐 할 것도 없으면서. 자 남의 호박 수프를 주머니에 넣을 수 있나 봅시다. 어머어머어머. 이거 그냥 가져갈 수 있네? 이것 좀 제가 가져갈게요. 아무도 안 드시는 것 같아서 제가 싸갈게요. 어머 벌써 3시가 됐네. 우리 엘리 기다리겠네. 음식을 사 먹을 필요가 없네. 남의 테이블에 있는 거 도시락으로 갖고 와서 우리 집에서 먹으면 되네. 이거 엘리 줘야지. 호박 수프랑 물. 물은 상했다. 뭐야? 엘리는 반친구 저스틴을 초대해야 할까요? 뭔 소리야? 와봐, 저스틴 걘데? 시장에서 만났더네. 초대해. 어디? 와, 우리 집에 와. 왔다. 뭐야, 너 내복 입고 왔니?
얘 그때 그 시장에서 그래 말해줘서 고마워 난 엘리라고 해 앞으로 나한테 인사해도 돼 엘리한테 스트레인저 빌에 대해서 얘기해줬던 친구거든요 역시 같은 반 친구가 맞았구나 얘도 앞으로 자주 만날 것 같아서 제가 살짝 그 맹매 스킨이랑 입술에 생기만 불어넣어주는 그런 입술 CC랑 해서 별로 건든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수정만 좀 해줬는데 되게 얘가 잘생겼더라고요 어디가 어, 근데 어떻게 쟤를 데리고 왔어? 그새 친해졌나 보다 아니 엘리 저 스틴은 신경도 안 쓰고 왜 이렇게 위풍당당하지?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접시부터 치운다고 너네 뒤에서 만나려고 하지 너네 뒤에서 만나려고 그러지 나도 엘리 친구랑 친해져야겠죠 빌리도? 엘리는 왜 자신만만한가 볼까요? 최고의 하루 학교 때문에 누군가가 엘리의 하루에 등급을 매긴다면 오늘은 확실히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와 저번이랑 완전 다르네. 와 근데 빌리는 왜 얘한테 돈 얘기를 하고 있죠? 얘는 아니야. 얘한텐 그러지 마. 야 안녕. 야 너 이거 말고 다른 옷 입어라. 이거는 좀 내복 같다. 평상복. 너 평상복 없어? 아니 진짜 저 저스틴이랑 엘리랑 더 친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려고 했는데 안 그래도 이렇게 데리고 왔네? 너무 신기하다. 아이 근데 빌리가 음식점에서 식당에서 호박수프 하나밖에 안 갖고 왔는데 이거 엘리밖에 못 주는데 어떡하지? 우리 집엔 마땅히 대접할 게 없는데? 아 그러면 이웃집에 갑시다. 어차피 지금 엘리가 친구도 데리고 왔겠다. 이 친구들 다 데리고 여기 옆에 스트레인저빌 기본신 가족 중에 어린이가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이 심하고는 진작부터 엘리랑 친구를 시켜주려고 좀 세팅을 해놓은 상태인데 오늘 좋았어. 이 집 가서 밥을 얻어먹겠다. 어머 온 가족이 우리를 마중 나온 건가? 여기 제스네 집이에요. 군인 제스네 집. 여기에도 꼬마애가 사는데 저스틴이랑 같은 반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엘리랑도 같은 반이겠지. 애들을 앞세워서 저녁을 얻어먹으러. 안녕하세요. 저 얼마 전에 이사 왔어요. 저 문 좀 두드려도 될까요? 아 근데 집들이 선물 같은 거 있어야 되지 않나? 좀 이 사람들하고 친해지려면 선물이 직방인데 빌리가 또 앞으로 또 어떻게 투자를 받을지 모르니까 엘리가 그때 모래놀이 하다가 뜬금없이 전복껍질을 주웠었단 말이죠 아 이건 뭐야 어머 이건 학교 프로젝트 숙제인가봐 숙제도 해야 되네 어쨌든 이 전복껍질을 빌리한테 줘서 빌리가 여기 온 김에 이제 방문 선물로 줄게요 원래 뭐 음식을 갖고 오면 좋은데 저 여기 두드릴게요 밖에 계신데도 굳이 두드려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와 근데 빌리 매너 좋다 문이 열렸는데 다시 나와서 이렇게 우리 문 앞에서 얘기하지 말고 이제 들어갈까요? 크리스티 이 친구도 제가 자주 만날 것 같아서 미리 좀 이렇게 수정을 해준 상태거든요 많이 건드리진 않았고 스킨이랑 이런 것만 수정을 해준 상태예요 어머 요리하신다 어머 저녁 차리시나 봐요 아 여기 와서 미리 좀 말을 걸고 있자 유쾌하게 소개를 하면서 뭐야 아 월요일 6시 투표 마감되는 날이다 이 동네는 주스 공동체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대요 빌리는 그런 거 뭐 관심 없어요 근데 우리 왜 문 앞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들 우리 안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엘리야 너 그러지 마 우리 밥 얻어 먹어야 돼 아니 이거 만들다 만 거는 내가 할수 있지 않나? 이거 내가 해야겠다 다들 문 앞에만 있으니까 내가 음식을 해야겠다 일단 냉장고에 꺼낼 때 돈이 이미 나갔으니까 만드는 거는 돈이 안 드니까 빌리 요리 좀 하나? 어머 이건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만하세요 아 그래? 요리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거 그냥 내가 도와주는 건데 아니 여기서 요리를 왜 하고 있어요? 근데 냄새는 좋은가 봐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한 건데 저 그러면 혹시 우정의 선물로 이걸 받아주시겠어요? 해변에서 인기리에 판매되는 진주처럼 영롱한 껍질 전복껍질이에요 이거 사실 아무한테나 보여드리는 거 아닌데 제가 특별히 선물로 드립니다 이런 사막 같은 곳에서는 쉽게 보기 어렵죠? 전복껍질 어떠신가요? 근데 이분 표정이 왜 이러지? 왜 살짝 왜 그러지? 졸려 보인 왜 그러세요? 아이 어머 어머 귀를 왜 어머 나 이거 안 먹을래 엘리야 가자 저스틴은 어디 가죠? 저스틴은 여기 놀러 가나 봐요 같이 놀아야겠다 와 얘네 집은 이렇게 애들이 놀 수 있는 시설도 설치를 해놨네요 얘도 같이 놀았으면 좋겠는데 뭐야 더 이상은 못 참겠네요 그만 나가주세요 왜 나 화장실밖에 안 썼는데 내가 뭐 어쨌는데 진짜요?
나 나가요? 나가래. 우리 마음에 안 들었나 봐. 나 그냥 인사하러 온 건데 문 밖에 나갔어. 쫓겨났어. 빌리 쫓겨났어. 기분 나쁘네 진짜. 릴린 어디 가지? 우리 같이 쫓겨난 건가 봐. 엘리도 같이 나온 건가 봐. 그래서 내가 전복껍질까지 줬는데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우리 지금 쫓겨나서 지금 당신은 막 쫓겨났습니다. 나중에 다시 오세요. 너무하네 진짜. 엘리는 좀 얘랑 친하게 지냈으면 했는데 여기도 못 두들기나. 여기도 안 되네. 저기요, 니들이 뭔데요? 왜 우리를 이렇게 쫓아내요? 음식에 깃밥이나 넣으면서. 형, 여기 제스 아주머니가 좀 예민하세요. 근데 여기 얘기 나왔다. 얘랑은 친구해야 돼. 집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애들끼린 친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빌리도 같이 놀 수 있나? 빌리는 오늘 좀 투자에 대한 얘기 꺼내지도 못하고 쫓겨나서 할 일은 없지만, 그래, 엘리가 친구라도 만들었으니까 그걸로 만족해야겠죠. 저녁도 못 얻어먹었다. 아까 전에 빌리가 도둑질하다 들켰구나. 제가 안 보는 사이에 빌리가 도둑질을 하고 있었나봐요. 그래서 쫓겨났구나. 쫓겨날만 했다. 빌리가 이 저스틴한테, 이 어린아이한테 약간 푸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지금 저스틴한테 푸념을 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제가 그 스토리 진행을 위해서 좀 해놓은 설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어린이 심들이 대부분 동네에 다니는 심들이 스카우트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 애들도 거의 다 스카우트를 해놓고 싶어서. 저스틴도 스카우트거든요. 그 의상을 제가 운동복에다 해놨는데, 저스틴 갈아입어봐. 한번 보여줘봐봐. 와, 멋있죠? 원래 모자까지 있기는 한데 요렇게 머리가 보이는 것도 멋있어서. 스카우트 복장 멋있잖아요. 엘리도 이런 거 하면 좋겠죠. 엘리는 지금 세상 신나게 요거나 타고 있는데 스카우트해도 좋을 것 같단 말이죠. 크리스틴 어딨지? 크리스티도 스카우트인데? 안에 들어갔나 보다. 근데 그냥 시켜주면 재미없으니까 엘리가 성적을 한 단계라도 높일 수 있으면 그때 스카우트를 시켜주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둘 다, 엘리는 화장실 가고 싶고 빌리는 창피하고 둘 다 꼴이 말이 아니다. 집에 가자. 집이 최고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화장실 가, 화장실. 빌리는 이 창피한 기분을 어쩐다. 이건 일단 엘리를 줄 수 있겠다. 엘리 나오자마자 여기서 이것도 해야 돼. 학교 프로젝트 어떡하냐. 이거 꺼내놔야 되나? 어디서 해? 여기서 숙제. 바쁘네. 숙제하기. 자, 엘리 내일 또 학교 가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니까 숙제부터 하고. 되게 하기 싫은가 봐. 엘리야, 졸린 거야? 하기 싫어. 근데 나름대로 개인 교습을 받아서 집중이 됐어요. 빌리가 개인 교습을 해주고 있어. 빌리 공부 잘했나? 이런 거 알려주는 거 보면은. 자,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이렇게 내일 숙제를 이제서야 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 좀 다 같이 사이좋게 밥도 먹고 뭐 숙제도 하고 서로서로 이렇게 좀 친분도 쌓고 오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됐네. 자, 이제 프로젝트도 해볼까? 이건 어떻게 하는 걸까? 자, 이것도 빌리가 도와줄 수 있나 봐. 이런 거구나. 와, 이거는 진짜 제가 처음 해보거든요. 와, 이렇게 찰흙으로 뭐 해가지고 작품을 하나 만드나 보다. 그 프로젝트인가 봐. 뭐야? 아니, 저기 평소보다 더 뭔가 번개가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괴물 깨어난 거 아니야? 저기 한번 가봐야겠는데? 마을에 다시 뭔가 흉흉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밤에 프로젝트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성하면 어떻게 되는지 진짜 궁금하다. 저 뱀봐. 쟤는 뭐 자꾸 지나가. 새벽 4시다, 새벽 4시야. 남의 집에 가서 그런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숙제나 할걸. 근데 이거 숙제를 돕는데 빌리의 로켓공학 레벨이 상승이 돼요? 엘리는 사구령 레벨도 3 달성했고. 이 숙제가 되게 여러 면에서 좋네. 완성이다. 와, 완성이다, 완성이다. 박수 치는 거 봐. 자기도 잘했대. 완전 좋아하고 있어. 와, 엄청 좋아. 엘리가 제일 좋아해요. 엘리는 학교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완료하여 추가 점수를 받았습니다. 추가 점수 받았구나. 와, 요런 거를 완성했어요. 이거 만드는데 오래 걸렸다.
이거 가방에 넣어야 되나? 가방에 넣고 어 잘했대. 안아주는 거 봐. 엘리 지금 좀 배고픈데 먹고 자야겠죠? 그냥 밤을 새버릴까?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이 집에서 필요한 것들 살짝씩 영원한 청결, 딱히 허기를 안 느낌 이런 것들을 미리 추가해준 상태예요. 스토리 진행에 맞게 좀 이런 사전 작업을 해주면 더 재미있게 진행을 할 수 있어요. 빨리 안 질리고. 그 욕구를 채우느라고 드는 시간에 빨리 질려버리기 마련인데 그런 걸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도시락. 점심 도시락을 먹은 것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집에서 만들어 갈색 봉투에 넣어주는 음식보다 맛있는 건 없지요. 뭐 집에서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지. 집 앞에서 갖고 온 거니까 집에서 만든 거야. 맞아. 엘리야 그리고 말이야, 스카우트 혹시 관심 있어? 난 네가 거기서 좋은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 오늘 만약에 성적을 높여갖고 오면은 스카우트에 가입시켜줄게. 좋았어. 그럼 스카우트를 위해서 오늘은 꼭 성적을 B로 올려서 받아오기야. 그럴 수 있을까? 약간 터걸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고의 보이드 크리터. 어느 보이드 크리터가 제일 강한지를 두고 학교에서 친구와 싸웠어요. 언제 싸웠대? 난 아크티콘이라고 했는데 걔는 순토르라고 계속 우겨요. 누가 제일 강해요? 아 나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엘리가 아크티콘이라고 했으면 아크티콘이지. 자, 네 말이 맞아. 엘리가 비밀 일기장에 일기를 쓰고 있어요. 오빠가 아크티콘이 더 강하다고 했다.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내 성적이 오르면 스카우트에 가입할 수 있다고 했다. 너무 기대가 된다. 근데 엘리 비밀 일기장 이거 써서 여기다 숨기자. 일기장 숨기기. 침대 밑에 숨길 수 있어요. 오빠가 볼 수도 있으니까 여기 숨겨놓고. 자, 저 밑에다가 일기를 숨기고. 아무 일도 없던 척 나왔어요. 자, 이제 또 학교를 갑니다. 과연 성적을 잘 받아올 수 있을지. 자, 엘리는 학교에서 오늘은 열심히 공부를 합시다. 그러면 오늘은 빌리가 좀 할 일이 있어요. 나 다시 이 집에 좀 볼 일이 있겠어요? 빈집이네? 아이 빈집이면 안 되는데? 아 나 좀 뭐 좀 훔치려고 했는데 오늘. 아 맞다, 나 훔친 거 있지. 이거 가족 가방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스트레인저빌 국립 기지 포스터를 하나 훔쳤어요. 뭐 값은 별로 안 되네. 그래도 훔친 거 팝시다. 이렇게 팔아서 조금이라도.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 누가 출근을 했나? 어윈이 아니면 어윈 진짜. 어윈이다. 아, 너 잘린 거 아니었구나, 어윈. 난 네가 이제껏 잘린 줄 알았어. 아이고, 청구액을 지불하라네. 아유, 제가 세금은 또 잘 내죠. 자, 제가 비록 뭐 돈은 좀 끄고 다녀도 세금은 잘 내죠. 아직도 여긴 빈집인가? 아이, 빈집이네. 엘리 올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볼까? 제가 그 약간 창피했던 기분을 좀 만회를 하고 싶어서. 문 두드리기 되는데? 누구 있나 본데?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들어오래 들어오래. 누구 있네. 이 아저씨 있다. 어머 이 아줌마도 있네. 아 무서워요. 나한테 온다. 다신 안 그러실 거라고 믿을게요. 다음에 우리 맛있는 거나 같이 먹어요. 그래요. 얘 왜 왔어? 야 너 학교 안 갔니? 너 학교 안 갔어? 지금 엘리도 학교에 있을 시간인데. 여기 온 가족이 다 있네. 근데 얘는 왜 계속 멍한 상태예요? 스트레인저빌에 관해 묻기. 얘 혹시 아직도 감염된 건가? 이제 다들 안전하다는 걸 알지만 뭔가에 홀려 기괴하게 일그러지던 그 얼굴들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무서워 이런 말. 네 얼굴도 약간 지금 뭔가 이상해. 좀 무섭네. 아이 그건 그렇고 이제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그냥 왔어요. 뭐야. 돈 얘기하시네. 혹시 저한테 투자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은 제가 자산가치에 대해서 좀 잡담을 해드릴 수 있죠. 아이 돈이란 건 말이죠. 이렇게 묵혀만 두시면 안 되고 좀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 정도만 오늘은 말씀드릴게요. 아직 짝대기가 여기까지밖에 안 돼가지고 아무래도 돈은 안 줄 것 같아. 그건 그렇고 저 오늘은 그냥 그때 못다한 집 구경을 좀 하려고 왔어요. 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 잠깐 앉아서 쉬다 갈 테니까 볼일 보세요. 나 따라오지 마. 자꾸 오네. 내가 멈춰갈까봐 그 눈치챘나봐. 나간다. 이번 이 아저씨야. 그냥 가시지. 네네, 안녕하세요.
아이, 뭐야. 아니, 아이, 왜 제 옆에 앉으세요? 일단 이 아저씨한테 집 칭찬을 하면서 좀 이 아저씨하고도 친해지고 요 안에 뭐 있나 볼까? 와, 장난감 많다. 엘리 하나만 갖다 주고 싶다. 뭐가 좋을까? 아니, 다 이 방에 왔네. 나 이거 좀 훔치려고 했는데. 팔랑팔랑 나비. 어딘가에 놓기. 아, 여기 장난감 통이 있네. 옛날 내 거랑 똑같네. 꺼내서 어딘가 놔봐봐. 오, 그래. 잘했어. 밖에 놔. 그래. 잘했어. 그렇지. 아유, 빌리 잘했다. 이거 절도 시도해. 지금 아무도 안 물탐쳤다. 빌리는 아무도 눈치채지 않게 물건을 훔치는데 성공했습니다. 빌리가 그때 좀 창피함 느꼈던 걸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아주 당당한 얼굴로. 어머, 이거 시그워스 가족에게서 훔침이라고 뜨네. 아니, 훔쳤다고 다 뜨네. 자, 여기다 올려놔야지. 아니, 뭐 시그워스 가족만 여기 초대 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훔친 물건 돌려주기도 있다. 또 엘리 친구 거라서 좀 고민이 되긴 한데 일단 엘리가 좀 갖고 논 다음에 돌려주지 뭐. 엘리 왔다. 와, 엘리 성적 상승.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엘리는 B등급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와, 근데 왜 그래? 긴장했는데? 오락이 필요해. 엘리야, 그럴 줄 알고 오빠가 여기 장난감을 준비했어. 이거 한번 갖고 놀아볼래? 지금 오빠가 엘리한테 딱 필요한 걸 갖고 왔네. 이걸 갖고 노니까 감정 제어가 뭐 추가가 되는데? 우와. 이걸 갖고 놀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나 봐. 아이, 근데 잘 안 되네. 자꾸 부딪히네. 왜 그러지? 좋아요. 그러면 엘리가 지금 B등급 초등학생이 됐단 말이죠. 약속한 대로 제가 스카우트에 가입을 시켜주겠습니다. 엘리가 직업 찾아보기로 방과 후 활동 선택하기, 스카우트, 여기 이거를 선택해서 어이 예송이, 스카우트가 될 배짱이 있습니까? 나침반을 챙겨 당장 자원하세요. 고결한 스카우트로서 대원들과 함께 재미있는 활동을 체험하고 공동체의 건강한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주말에 주로 활동을 하나 봐요. 2시간씩. 자, 여기 가입을 하겠습니다. 엘리는 이제 스카우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배지 진행 상황을 체크한 후 어디서든 즉시 스카우트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엘리 가방에 스카우트 배지 보드가 있대요. 이게 있어야 배지를 획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와, 이거 멋있는데? 여기다 둘까? 어떤 옷까? 여기 좋겠다. 빌리는 갑자기 쪽잠을 자네요. 자, 엘리가 한번 스카우트 유니폼으로 갈아입어볼게요. 이 옷 때문에 거의 이거 한 거나 다름없어요. 얼마나 이거 이쁜가. 엘리가 입으면, 엘리 입으면 너무 이쁠 것 같아가지고. 입었다. 자, 요렇게 입었는데, 아, 이것도 약간 직업복이라 그런지 안경이랑 이런 건 없어졌네. 자, 제가 여기다가 엘리 운동복으로 스카우트 복장을 해줬어요. 그냥 평소에 다닐 때는 요렇게 하고 다녀야지. 그냥 직업복에서는 할 수 없어서 엘리 안경이랑 이런 거 씌워주려고 저스틴이랑 크리스티 했던 것처럼 운동복에다가 스카우트 복장을 넣어줬어요. 배지 진행 상황 보기. 배지 컬렉션. 모든 배지를 수집하여 마스터 라마콘 스카우트로 진급하세요. 되게 다양한 게 있어요. 뭐 선행, 시민정신, 뭐 모험 이런 거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게 배지를 얻으려면 주변을 청소하거나 물건을 수리하세요 이런 것처럼 뭔가 아이의 활동으로서 배지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는 초등학생 외에도 라마 스카우트 이런 게 생겼습니다. 승급 과제가 또 있네. 와, 엘리 바쁘겠다 이제. 아, 너무 귀여워. 엘리도 이제 스카우트라고 친구들한테 말해. 여기 근처에 친구들 안 지나가나? 한 명 지나갈 법도 한데. 원래 스카우트 애들 많이 지나다니는데. 어, 여기 이거 아니야? 어머, 저스틴! 저스틴도 지금 이 직업 복장 때문에 좀 씌워놓은 CC가 빠졌는데, 저스틴도 운동복 보여달라고 해야지. 자, 저스틴. 저스틴이랑 사진을 한 장 찍을래요. 오, 크리스티도 여기 근처에 있네? 근데 한 명하고밖에 못 찍잖아요. 어, 얘 숙제하려고 했나봐. 저스틴, 우리 사진 찍자. 나 스카우트 됐으니까. 어, 귀여워, 진짜. 자, 이렇게 엘리도 스카우트가 돼서 친구들하고 더 재미있게 지내고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재밌게 적응해 나가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와, 보고 이뻐! 샤가, 마켈버거! 유바사고, 모르보! 보라, 과보, 보라!